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권도시 광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10회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회식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안혜령입니다. 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도시 포럼은 기업과 공동체, 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유네스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세계인권도시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회식을 시작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이 포럼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세계 전역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제10회 세계인권도시 포럼에 함께하고 계시는 국내의 인권 지도자와 인권도시 대표 그리고 활동가 여러분께 포럼 주최도시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시작된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벌써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권을 중심으로 한 연대의 틀은 더욱 견고해졌고 인권 현장으로 뻗어나가는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인권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UN OHCHR과 유네스코 본부가 광주시와 시교육청, 대한민국 국가위원회와 코이카와 함께 포럼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해서 포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개인과 도시, 기구와 기관들의 인권 경험을 공유하면서 보다 실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대를 모색하며 세계적 인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민주인권 평화의 이정표가 된 5.18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온 인류의 인권 증진과 행복지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도 국내의 인권도시, 인권단체들과 실천적 노력을 다하며 인권연대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폭력과 억압, 전쟁과 테러, 그리고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소중한 인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크나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연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막중합니다. 기업과 공동체 인권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이 담론의 장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의 실천 과제를 찾아 인권도시의 책무와 협력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 포럼을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이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소통과 연대로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성과를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환대가 느껴지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이어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영사를 청해 듣겠는데요. 지금 화상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번 포럼을 잘 준비해 주신 이용섭 광주 광역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자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최 10주년으로 더 뜻깊은 한 해입니다. 국제인권사회에서 인권의 지역화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 국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시민의 일상적 삶터로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자 해결해야 하는 궁극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도시의 역사는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광주는 그 자체로 이미 수많은 인권 가치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광주뿐 아니라 제주, 여수, 마산, 천안 등 여러 도시들도 이름만 대면 무수한 역사적 장면들을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그 속에는 크고 작은 아픈 기억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늘 약자를 향하기 때문이고 불순한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소환되어 선동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 공동체가 어떻게 혐오와 차별이라는 구분짓기를 무너뜨려 왔는지 또한 분명히 기억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먹밥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정신은 올해 초 대구에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기꺼이 병상을 내주는 광주와 대구의 달빛 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1950년대 부산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난민과 실향민들이 북적이며 모두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거두었던 공동체로서의 부산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을 때, 누구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공동체는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국회에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의 평등 실현은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여는 시작입니다. 그 여정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늘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함께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큰데요. 두 기관의 대표분들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미첼 바첼레트 대표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화상으로 자리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미첼 바첼레트 대표님 연결해보겠습니다. I am pleased to address this 10th World Human Rights City Forum, which also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ONU grassroots pro-democracy uprising. By the current itself a human rights city, ONU has transformed painful memories of the past into a positive force for human rights at local and global levels. In recent years, we have seen worldwide demonstrations for universal rights, often taking place in urban public spaces. People are demonstrating for the right to live free from discrimination and deprivation, the right to a healthy planet, the right to participation and to an inclusive future. Local governments are at the front line as direct interlocutors for the residents. Cities have a great potential for enabling social mobilization and wider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including from excluded groups. They are paramount in promoting and implementing local public policies that are human rights-based, ensuring that every person can live in security, peace, and dignity. Local authorities and municipal governments play a critical role,
Globally, COVID-19 has generated an unprecedented health, economic, and social crisis that has made these challenges even more pressing. COVID-19 has exposed pervasive inequalities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 in every society. We cannot ignore these challenges, nor should we aim at going back to a normality that made us so vulnerable in the first place. We have a duty and a lifetime opportunity to build back better. That gives us an opportunity to rethink and transform cities, making them more inclusive, sustainable, and resilient to future crises. With this common goal in mind, I call on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to place the rights of the most marginalized urban residents at the center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and budgets, including by making new technologies work for all. Promote participatory, transparent, and accountable governance that involves residents in all of public policies processes and upholds human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Engage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at local level. Colleagues, more than ever, this is a time for solidarity and strong cooperation. Building back societies with human rights at their core demands the mobiliz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of all. It will require decisive action and deep collaboration between local and national authorities. Stimulus packages and other relief should boost local government capacity and tailored support. A strong network of human rights committed mayors will be critical in moving forward the human rights agenda, which could be guided by the elaboration and adoption of guiding principles or global common standards. The Human Rights Cities movement serves both as an inspiration and as a network for sharing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and you can count on my support. I'm committed to working with you to ensure cities are a vibrant space in which the rights of all residents are respected, protected, and fulfilled. Thank you. 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인권 도시 포럼과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더욱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그럼 이어서 유네스코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Je suis très heureuse d'ouvrir ce 10e forum mondial des villes pour les droits de l'homme. Je voudrais commencer par remercier la métropole de Gwangju d'accueillir cet événement auquel l'UNESCO est heureuse de s'associer pour la première fois. Je tenais à ouvrir avec vous ce forum car il rejoint une conviction profonde de l'UNESCO, celle que dans le monde d'aujourd'hui, les villes ont un rôle essentiel à jouer. D'abord, parce qu'elles regroupent aujourd'hui plus de la moitié de la population mondiale. Et d'ici 2050, deux tiers des humains vivront en ville. Mais également parce que le pouvoir économique et politique des villes, leur capacité à structurer l'espace, en font des acteurs publics incontournables. Enfin, parce qu'elles sont de véritables microcosmes, les lieux de tous les possibles, de toutes les rencontres, de toutes les créations, où bien souvent, on peut entendre parler dans les rues des dizaines de langues au quotidien. Pour toutes ces raisons, les villes sont des laboratoires exceptionnels et des lieux où l'on invente l'avenir, comme les habitants de Gwangju l'ont d'ailleurs démontré quand ils se sont soulevés le 18 mai 1980. Les villes ont donc un rôle essentiel à jouer, celui de modèle, mais aussi celui d'entraînement. Ladies and gentlemen, in Gwangju, this solidarity and creativity can be seen every day. The city hosts a number of events in the digital art fields and earned itself a place as part of UNESCO's Creative Cities Network in 2014. Given its unique history and commitment to human rights, it is also a very active member of UNESCO's International Coalition of Inclusive and Sustainable C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is coalition has shown how much it has to offer. It has helped member cities to find concrete ways of fighting issues like racism, xenophobia, discrimination, domestic violence, all of which have grown alarmingly in recent months. Some cities have worked to support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for example, by offering legal advice and tailored support, as in Montevideo, Uruguay,
or by running campaigns to raise awareness and increase accountability, as in Mexico. In doing so, these cities are working to make ambitious ideas an everyday reality through solidarity and the sharing of best practices. This is exactly what Eleanor Roosevelt was talking about when she celebrated another 10th anniversary, tha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58. Human rights, she said, begin close to home, in places where every man, woman, and child seeks equal justice, equal opportunity, equal dignity, without discrimination. Making these rights a reality for citizens is a goal of this summit, and I am delighted to add UNESCO's voice to those being heard today.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며 인권 향상을 위해 지난 10년간 쉼없이 달려온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의 발자취를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는 전체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5월 00들이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앞장선지 40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5.18 민주화 운동은 오늘날 세계 인권 신장에도 선봉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개최해 국내외 인권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인권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광주시가 추진한 인권 정책들은 UN에서도 모범 사례로 인정할 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곳 빛거울에서 태어난 우리의 인권도시 운동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과 나라에서 같은 뜻을 가진 단체들과 힘을 모아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구체적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인권도시 포럼은 UN기구, 국제인권단체, 중앙지방정부, 해외 원조기관 간 협업관계를 구축해 국제인권행사로는 최대 규모 수준으로 성장해왔는데요. 국제적 연결과 확장을 통해 다양한 인권규범과 정책,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국제인권도시와 단체들 간의 관계를 구축해 인권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2년부터는 인권 논문 공모를 통해 심도 있는 의제 연구를 진행, 인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 인권 교육에도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인권 정책이 보다 현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주도해 나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진보를 비추는 등불이 된 광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인권 도시를 향한 도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는 정근식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획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해 주시죠. 예, 세계의 여러 인권도시 시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근식입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회의의 주제는 인권도시, 역사적 경험을 통한 사회적 불안정의 해소입니다. 먼저 발표자와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르쿠스 큐니히 독일 누른베르크 시장님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프리카의 튀니지 파델 무사 아리아나 시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애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마 슈기아르토 인도네시아 보고로 시장님 또 참가하셨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 로페스 에르난데스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모르텐 샤롬 라울 발렌베리 인권연구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토드 홀랜드 UN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상 연결을 통해서 지금 전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먼저 마코스 트위크니 뉘른베르크 시장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Sehr verehrter Bürgermeister Lee Jong-sup, meine sehr geehrten Damen und Herren, ja, liebe Konferenzteilnehmende, es ist mir eine ganz große Ehre, an der Eröffnungsveranstaltung des diesjährigen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sprechen zu dürfen, um unsere Erfahrungen mit Ihnen auch zu teilen. Gleichzeitig bedauere ich es sehr, dass uns aufgrund der weltweiten Pandemie eine persönliche Begegnung verwehrt bleibt. Im Mai diesen Jahres habe ich das Amt des Oberbürgermeisters der Stadt Nürnberg angetreten und ich bekenne mich wie meine Vorgänger zur Selbstverpflichtung Nürnbergs als einer Stadt des Friedens und der Menschenrechte. Nürnberg ist wie kaum eine andere deutsche Stadt mit der Geschichte des Nationalsozialismus der Jahre 1933 bis 1945 verbunden. Als Schauplatz der Reichsparteitage der Nationalsozialistischen Partei, als Bühne zur Verkündung der menschenverachtenden Nürnberger Rassengesetze und als Ort der juristischen Ahndung der nationalsozialistischen Verbrechen und der Verurteilung führender Vertreter des Regimes bei den Nürnberger Prozessen. Ja, die historischen Spuren sind in unserer Stadt bis heute auch baulich präsent. Das ehemalige Reichsparteitagsgelände mit der Kongresshalle und der Schwurgerichtssaal 600 im Justizgebäude werden als prägende Elemente im Stadtbild auch wahrgenommen. Ja, diesen steinernen Zeugen aus Nürnbergs Vergangenheit wurde im Jahr 1993 die Straße der Menschenrechte als eindrucksvolles, begehbares Kunstwerk entgegengesetzt. Es handelt sich um das von Nürnberg niemals mehr andere Signale ausgehen dürfen als solche des Friedens, der Versöhnung, der Verständigung und der Achtung der Menschenrechte. Mit Gwangju verbindet uns bei aller Unterschiedlichkeit d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en eben dieser Leitgedanke, die verpflichtende Vergangenheit als Auftrag für das respektvolle und friedliche Zusammenleben in einer von Vielfalt geprägten und interkulturellen Gesellschaft. Nürnberg ist ein Ort, Anspruch bislang auf die deutsche Mehrheitsgesellschaft konzentrierte Erinnerungskultur, ja, um die Perspektive und Ansprüche unserer heterogenen Großstadtgesellschaft zu erweitern im Sinne einer Pluralisierung des Diskurses. Ja, rund 46% der Nürnberger Bevölkerung hat einen Zuwanderungshintergrund. Ja, das heißt, fast die Hälfte unserer Bürgerinnen und Bürger lebt in Nürnberg mit unterschiedlichen historischen und politischen Erfahrungen. Ja, häufig auch Ungleichwertigkeitserfahrungen in verschiedenen Herkunftskontexten. Diese Erinnerung der Menschen aus unterschiedlichen Herkunftsländern zu vereinen und auch ihnen die Möglichkeit zu geben, sich politisch und moralisch zu unserer Geschichte zu verhalten, ja, auch wenn sie nicht hier aufgewachsen sind, ist unsere ganz große Herausforderung. Wir nehmen politischen, sozialen und kulturellen Integration aller in Nürnberg lebenden Menschen darf dadurch nicht in Frage gestellt werden. Ja, ganz im Gegenteil. Alle unsere Maßnahmen müssen Menschen in verletzlichen Lebenslagen besonders in den Blick nehmen, wie beispielsweise ja ältere Menschen, Kinder und Jugendliche, obdachlose und wohnungslose Menschen, Menschen mit Behinderung, Geflüchtete sowie Menschen in beengten Wohnverhältnissen. In der Präambel zu den Nachhaltigkeitszielen der Vereinten Nationen heißt es, wir versprechen und verpflichten uns auf dieser großen gemeinsamen Reise niemanden zurückzulassen. Das wird auch auf kommunaler Ebene unser Ziel sein. Wir haben nur diese Zukunft, lasst sie uns gemeinsam gestalten. 예, 감사합니다. 큐니 시장님, 아주 뉘른베르크의 역사적 경험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뉘른베르크에 있는 전쟁
전범 재판 기념관이나 인권의 길을 우리 광주 시장님과 함께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 퀸이 시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스웨덴의 라울 발렌베리 인권연구소의 모르탄 소장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준비되셨는가요? 안녕하십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I'm ready. Thank you very much, Mr. Moderator, and I can definitely only recommend to you to go to Nuremberg. It's a fascinating city. I always like very much being there. Anyhow, thank you very much, Mayor Markus Koenig, for a very inspiring and stimulating presentation. I must say I'm always very impressed by what you achieve in Nuremberg of linking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definitely in light of what you rightly mentioned about the increased hate crime, racism, hate crime targeting at variety of minority groups that we see throughout Europe. I think what you are doing is definitely stimulating very many other actors throughout Europe. What I would like to ask you is what sort of support could you actually wish for from your national government, from other cities, from academia, civil society, and for that sake, from the EU and UN. I mean, we have to act together. So when you're there in your office, what is it that you say, okay, if these actors could actually help me, that would facilitate my work. Thank you. 예, 그 퀸이 시장님께서 뉘른베르크 시가 46%가 이민자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몰테드 소장님께서 그 소수자들을 위한 중앙 그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수자 증오의 문제인데 이 증오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외부로부터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퀸이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Mit dem Lehrstuhl für Menschenrechte und Menschenrechtspolitik an unserer Universität, da haben wir einen wichtigen Partner aus der Wissenschaft. Und zu guter Letzt trägt eine reiche zivilgesellschaftliche Infrastruktur dazu bei, in vielen Bereichen ja eine gelebte Kultur der Menschenrechte zu etablieren. Und auch bei den Kolleginnen und Kollegen der Stadtverwaltung ist unser Leitbild zwischenzeitlich fest verankert und findet in der alltäglichen Arbeit Berücksichtigung. Von der EU und den Vereinten Nationen wünsche ich mir in erster Linie eine Stärkung der Menschenrechtsinstrumente und deren glaubhafte Anwendung. Und das gilt auch gerade aktuell für den Flüchtlingsschutz innerhalb der Europäischen Union. Dies würde uns auch auf der lokalen Ebene bei der Umsetzung der Menschenrechtsidee helfen. 그 뉘른베르크 시가 적극적으로 그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모르텐 소장님께서도 뉘른베르크 시는 굉장히 모범적인 세계적 인권 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에는 우리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광주가 어떤 방식, 어떤 방향으로 인권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지금 10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어떤 희망찬 계획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도 인권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오늘 세계인권도시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과거의 역사적 기억을 교훈 삼아 인권도시로 발전해온 광주의 경험과 새로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인권도시 광주는 수많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권도시 광주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인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입니다. 1980년 5월 항쟁을 통해 광주 시민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생명, 자유, 행복을 보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였습니다. 그 이후 광주 시민들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1998년 5월에는 아시아 각 나라 200여 개의 NGO가 협력해서 만든
아시아 인권 현장 선언대회가 강주에서 열렸습니다. 2011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를 통해 5.18은 인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고 강주는 대표적인 인권도시가 되었습니다. 강주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장치를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인권규범인 인권헌장과 인권지표재정, 인권마을 프로젝트 운영,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강주시의 인권정책들은 국내 다른 도시들로 확산돼 나갔고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2년 8월 제9차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는 인권도시를 정식 연구 주제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제24차 UN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결의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강주시의 인권정책은 2019년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방정부와 인권보고서에 우수 사례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강주가 5.18 강주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도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중위의 삶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맞서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인권 진영의 최대 과제입니다. 광주는 인권, 민주주의, 연대를 주요 가치로 하는 5.18 강주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지역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공동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응입니다. 재난의 고통은 동등하게 오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강주시는 9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세워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실직자,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 연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서 병상이 부족한 대한민국 도시 대구시에 강주의 병실과 의료진을 제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연대를 실천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강주 시민들은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온라인 후유증 극복센터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치 이후에 겪는 후유증과 심리적 고통을 극복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도시는 인권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지역이 연대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강주시는 국내적으로는 인권도시협의회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 세계지방정부연합인권위원회 공동의장과 유네스코 아태차별반대도시연합 의장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는 유엔 최고대표 사무소와 유네스코가 공동주최 기관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의 대표적인 인권기구의 공동 참여를 계기로 세계인권도시 포럼은 국제 간 인권연대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단위 인권보호체제 강화 전략인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파트너십에
UN 기구 차원의 지원과 공동 실천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인권도시 간의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실천적인 인권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인권도시 2030 실천의제를 제안합니다. 2030 실천의제는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강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위한 공동의 실천의제 개발, 인권문화 향상을 위한 국제적 기준의 인권교육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2021년부터 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세계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정책 개발, 인권에 기반한 도시발전 전략 수립 등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UN, OHCHR, 유네스코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1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시작된 이후 인권연대를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인권과제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 상황이 인권을 얼마나 이토록게 하는가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감염병이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파괴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에 우리 광주시는 지난 7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이를 실현하는 내용의 광주형 AI 그린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의 3대 전략으로 우선 첫 번째로 2035년까지 전력 부분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시민 모두가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녹색 전환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천만 그루 나무 심기와 도시공원 조성 그리고 생활 폐기물 100% 자원화 등을 통해서 기후 안심 도시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정 공기 산업과 환경 융합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환경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광주의 103개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AI 기반 녹색 인프라를 확충해서 누구나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후안심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가 경험한 역사적 기억을 인권도시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권연대는 각 도시가 걸어온 인권의 경험을 인류의 공통기억으로 만들어가는 역사 문화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광주시는 5.18의 기억이 담긴 역사적 장소를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새로운 감성으로 인권을 접하고 인권의식을 키워가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5.18 사적지를 연결한 5월길을 여행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문화적으로 체험토록 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인권 침해 장소인 옛 광주교도소를 민주인권파크로 조성해서 인권교육과 국제인권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각 도시들이 간접하고 있는 인권의 기억, 역사, 경험 등을 담은 기록과 문화예술 작품을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통해 공유하는 일은 인권에 대한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인권연대의 지평을 넓혀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인권 공동체를 만들기에 보다 다양하고 실천적인 인권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국제기구,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지방정부, NGO 등과 함께 이러한 인권연대를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포럼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계 인권도시 포럼 10년을 되돌아보면 역시 가장 그 중요한 성과는 지방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UN이 인정을 하고 예. 세계 지방 정부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 광주는 도시 간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030 그 실천 의제를 통해서 앞으로 10년간 새로운 10년간 우리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서 광주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에 관해서 아주 힘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이용섭 시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토드 홀랜드 부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홀랜드 부장님 준비되셨는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very much, Mr. Moderator. Thank you very much, Mr. Mayor. I want to start by thanking the citizens of Gwangju, who 40 years ago were part of the May 18th Democratic Movement. Through their activism and sacrifice, Gwangju became a model for positive human rights change globally. I also want to thank you, Mayor Lee Yong-soop, for continuing to define what human rights cities mean. For example, by restructuring of your budget to attend to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ose left behind due to COVID-19. Given the history of Gwangju, in many ways, you have a heavy burden to find new and creative ways for cities to concrete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respecting human rights. We can foresee that the impacts of COVID-19 will lead to even more protests in the coming year, as we have seen recently. What advice do you have for mayors to engage on human rights related to the response to the protests and the underlying causes to these protests? Thank you. 그러면 시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예. 토드 홀랜드 부장님, 광주 시민에 대한 격려 말씀과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토드 홀랜드 부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항의가 표출될 것입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조정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는 방역과 인권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팬데믹으로 지속된다면 시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한 방역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일상은 상당 부분 제약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동이나 만남, 집회 등이 제약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기본권도 상당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 한국도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 그리고 경제활동이 많은 부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양한 권리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시급하고 우선적인 권리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들의 생존과 건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어느 정도의 다른 권리의 제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우선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완화나 종식 이후에 취약계층에게 공적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 영업활동 규제로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소상공인,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 등은 생존 차원에서 절박한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공적 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해서 그들의 일상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는 재난이지만 자연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인류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인간과 자연의 공생체제를 확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시나 지역 단위에서 녹색 전환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들의 일상에서부터 실천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류는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국제적인 연대와 국가나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량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평소에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인권정책을 펼친다면 각종 재난과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민들의 권리를 다소 제약하더라도 시민들의 수용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토드 부장님 질문에 그 시장님이 세 가지 핵심적인 그런 답변을 주셨네요. 첫째는 예. 코로나 시대에 생명 건강권과 이동 지표의 자유의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둘째는 취약 집단 보호를 위한 공적 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 기후 위기와 생태적인 공생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예. 아주 중요한 쟁점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아프리카의 튀니지에 있는 아리아나 시의 파델 무사 시장님을 초청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는가요? Écoutez, donc je ne vous ajouterai rien du tout en vous disant et en reprenant l'émargement de toutes ces actions que vous avez si bien présentées et auxquelles je m'associe au nom de la municipalité de l'Ariana. J'ai été particulièrement séduit par un passage dans l'argumentaire qui a accompagné précisément le futur des droits de l'homme. Les villes nous apprennent de leur passé historique pour favoriser un récit et une compréhension de l'inclus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 la démocratie. J'ai interprété cette phrase comme une invitation à jouer le rôle de narrateur d'un passé historique dont on ne veut plus, never again, plus jamais ça, c'est-à-dire l'autoritarisme, le césarisme, et les leçons à en tirer pour lutter contre les troubles sociaux émergents qui nous alarment et qui nous inquiètent aujourd'hui. C'est comme si l'avancée démocratique, après quelque temps, s'est avérée insuffisante pour satisfaire la population. Et ça, c'est quelque chose qui est aujourd'hui très présent dans mon pays. Voilà donc un nouveau rôle pour le maire. Je vais être un conteur et un pédagogue, en quelque sorte. Et je vais présenter très, très rapidement trois phases un peu de cette histoire que nous vivons des villes dans mon pays, son début, les leçons et la suite. Le début de l'histoire, je rappelle que c'est à partir d'une ville tunisienne, Sidi Bouzid, qui est au centre du pays, que se sont déclenchées les révolutions qui ont renversé des régimes autoritaires arabes. C'était le 17 décembre 2010, quand Mohamed Bouazizi, un jeune marchand ambulant, révolté et outré par la violence d'un agent municipal, s'immolera. Un soulèvement populaire de plusieurs villes de l'intérieur du pays suivra pour culminer à Tunis le 14 janvier 2011 et provoquer la chute du régime. Le slogan scandé était « Travail, liberté, dignité », ce qui résume la situation du pays aux yeux des citoyens, spécialement des régions défavorisées. La révolution du jasmin, comme certains l'ont appelé, est ainsi née et inaugurera ce qui sera appelé le printemps arabe, symbole du triomphe de la démocratie et des droits de l'homme sur le césarisme, la corruption et la paupérisation d'une très large frange de la population.
plus jamais ça deviendra alors un credo de la Tunisie. Depuis cette date, une histoire s'écrira marquée par des centaines de martyrs et l'Ariana a eu son lot aussi. Les leçons à en tirer. Il y a des avancées démocratiques certaines et nous sommes à la veille du 10e anniversaire de notre révolution. Nous pouvons dire que des leçons ont été bien tirées. En moins de 10 ans, un peuple, société civile et classe politique a eu raison d'un régime autoritaire, réussi à entrer dans une période de transition démocratique. En franchissant tous les obstacles, à changer plusieurs fois de gouvernement, à suspendre la Constitution et élire une 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 à résister au terrorisme et aux assassinats politiques, à la violence, à adopter une nouvelle Constitution démocratique et consensuelle, à organiser des élections dont 2 législatives, 2 présidentielles et 1 municipale, à passer aux institutions pérennes après celles provisoires et à recevoir en prime tout ce démocratique. Et les élus n'y étaient pas préparés, les moyens accordés ne sont pas suffisants. Un nouveau code de collectivité locale auquel on n'est pas familiarisé, etc. Alors tout cela, et après 2 ans et demi, je peux attester que de notre côté, nous avons fait le choix de nous attaquer aux questions essentielles qui intéressent la vie quotidienne des citoyens. Et c'est ça qui est attendu finalement dans les villes aujourd'hui, chez nous. Parce que nous avons eu un héritage de cette ville. Et je dois dire qu'il y a une très grande ressemblance entre ce qui s'est passé à Gwangju et ce qui s'est à Sidi Bouzi. Et que la modernisation et que le mouvement de démocratisation a démarré d'une ville, finalement, comme Gwangju, comme Sidi Bouzi, et a atteint d'autres villes. Alors maintenant, il faudrait précisément que ça transforme en véritable succès économique et social, comme celui que nous avons vu à Gwangju, comme celui que nous voyons en Corée, et qu'à ce moment-là, on organisera un autre événement tunisio-coréen à Tunis et à l'Ariana, mais ça, c'est une autre histoire, bien entendu. Merci à votre attention.예,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 자시민 혁명이 10주년이 되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고 특히 자시민 혁명의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부터 오는 그 튀니지 국민들의 실망 문제에 대해서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광주 시장님 또 우리 시민들 모두가 그 튀니지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연대와 협력을 위한 그런 방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발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도시 또 놀라운 도시 광주에 대한 그런 어떤 칭찬 같은 것이 저희들을 새롭게 어떤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열띤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TV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세계 인권도시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 가능하니까요. 오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